이렇게 준비를 해왔다고 할지라도 다른 거 갈 수도 있는 거라면 방금 전에도 내가 애초에 챔버부터 먼저 짓고 울트라 애초에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상황 딱 봐서 이윤열이 저렇게 플레이하는 게 있으면 가능감 좋단 말이죠. 근데 그걸 안 했는데 이윤열은 프리스타일이란 말이에요. 지금 보면은 경기에서 어떤 그 이런 플레이에 대해서 팀장들이 이제 반격을 하나? 반격을 하는 것인가?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에서 이윤열 선수가 뭐 앞장설 수도 있는 거고, 또 하나는 저그 플레이어들에게 일종의 경고,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런 그 일종의 트렌드, 항상 그 유행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그렇지가 안 되죠. 그런 대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지금도 그러니까 이